Every time you walk away from me, you sneak back in my bed. Boy, I think you're sweet as honey, but I'm sick of all the mess. You're a stick.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주인공을 만나다. 드라마보다도 감동적인 힐링 스토리, People Inside. 오늘은 제가 강릉의 한 축구장에 나왔습니다. 이 파란 잔디, 야 이거 이것만 보면 막 이 뛰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강릉에 있는 축구장에 왔으니까 오늘 뭐 강원 FC 축구 선수 만나는 거겠죠, 박 PD? 저 뒤에 뭐라 써 있어요? 여기 어디입니까? 강원 FC 오렌지 하우스구만. 그 앞에 아이고, 네네네네. 강원 FC 아니 선수가 뭐 한 30명 이상이 될 텐데 누구 만나는 거예요? 가장 스타입니다. 가장 스타?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네. 뭡니까? 갑니다. 네. 뭡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원하죠. 아 그러면 이거는 공격수 얘기하는 건데. 그분의 별명이에요. 정조국이지 뭐. 아니요? 정조국이지 뭐. 아니요? 아니요? 정조국? 어. 다 한번 외쳐볼까요 누군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정조국? 딩동댕 정답입니다. 야 오늘 정조국 선수 만난다고? 아, 맞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저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근데,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죽겠어요. 비가 와도? 야 오히려 잘 됐어. 한번 저기 가봅시다. 가시죠. 에이 정조국 선수를 만난다. 비가 오는데도 역시 축구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 저 보여. 저 정조국 선수 있어. 야, 저런 스타를 내가 오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좀 너무 진지하게 연습을 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야, 정조국 선수 안녕하세요. 조금 방해 좀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니 무슨 비 오는데 이런 연습을? 아니 뭐 저희는 네. 매일 하는 훈련이고. 아 원래 축구는 비 와도 그냥 네. 해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게임을 하니까. 네네네. 아 나 그럼 우산을 이렇게 받쳐주고 싶은데 아유, 받치지 마지 말아야 되겠다. 아 나 그럼 우산을 이렇게 받쳐주고 싶은데 아유, 받치지 마지 말아야 되겠다. 아유 처음에 출발 올해 괜찮았다가. 네네. 한번 꺾였다가 네네. 다시 약간 상승세? 네 이제 또 상승세 탈 수 있도록 선수들이나 감독님을 비롯해서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저기 우리 이제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네네네. 이번 주말 게임이 네네. 이기면 상위권으로 올라가나요? 네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또 기준으로 딱 이겨가지고 네네. 이제 그 약간의 부진을 털고 중상위권으로 올라갑시다. 네 올라가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비가 오지만 연습 열심히 하시고 네네. 일단은 잠깐 쉬십시다. 예.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볼 게 많으니까 이따 뵙겠습니다. 네. 연습 바로 끝내시고 네네. 저기 저 조용한 대로 예, 와주세요. 네네네 마무리하세요. 네네네네네. 아 조금만 기다렸다가 우리가 또 연습 시간을 또 중간에 그냥 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서 일단 가시죠. 네네네. 네. 와 정조국 선수 만났다. 하여튼 올 저기 강원 FC K리그 순위 목표는 매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ACL을 진출 이제 마지노선이 3위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네, 아시아 챔피언스 네네네 그게 저는 개인적인 목표는 그렇다고 보고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커요. 선수로서나 또 강원 FC가
더욱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도약할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삼고 또 저희 선수들 또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ACL 나가면 돈도 좀 따르나요? 이 프로 선수들한테? 네, 뭐 그거에 대한 또 메리트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한 게임 나가면 게임 수당을 주나요? 네, 승리 수당도 개인적으로 나오고 또 그보다 더 이제 팀의 명성을 명예를 또 아시아 전역에 강원 FC라는 또 그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그러니까. 있지 않겠나. 야, 그러니까 강원 저 ACL을 경험한 선배로서 네네. 후배들도 함께 좀 같이 경험을 했으면. 네, 그게 가장. 아유, 우리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응원하면서 많이 한번 나가보자고요. 우리 정재욱 선수가 하여튼 강원 FC에서 제일 고참이잖아요. 네네. 오범석 선수하고 네네, 힘에 붙이나요 이제? 젊은 선수들하고 똑같이 뛰려면 죄송한 편입니다. 뭐, 네. 저도 이제 뭐 사람인지라 또 세월을 흐를 수 없는 거고 뭐 네. 피지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 수도 있고 힘이 네. 붙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네. 또 저한테는 이제 다른 또 다른 무기인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또 워낙 많은 경험을 토대로 저만의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할만한 것 같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자신 있고요. 축구는 언제 시작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정식으로 축구를 시작했어요. 선수로? 네, 선수로. 그러니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그냥 취미식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정식으로 네네. 선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 네네. 그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정식 선수 되기 전에? 그래서 선수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정식 선수를 한 거는 그냥 네. 정말 축구가 좋아서 또 저희 어머니 지인분에서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아하. 새로 초등학교 팀이 창단을 하니 네네. 글로 전학을 가겠느냐 그래서 전학을 가게 됐죠. 초등학교 정식 선수가 돼서부터 처음부터 쫙 두각을 나타낸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운이 좋게 좀 많이 그랬던 걸로. 그럼 뭐 운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건 너무 겸손한 것 같고. 아, 제 입으로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뭐 저기 초등학교 팀 대회에서 우승도 네, 하고 우승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 전국 초등학교도 전국 대회 있어요? 네, 전국 대회 있고 서울시 대회도 있고. 그거 다 우승도 다 경험하셨고. 전국 대회는 우승 못 하고요. 아, 서울시 대회는 우승하고. 우승. 와우. 그러니까 창단하고 처음으로 저희 제가 6학년 되면서 우승을 했죠. 우승을 하기 시작했죠. 가려주다. 와, 그러면 중학교 때도 전국 대회 우승 쫙. 네. 와, 쫙. 와. 그러면 또 대신 고등학교에서도 전국을 평정?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저희만 잘한 게 아니고 또 전국 대회가 굉장히 네네. 또 많아요. 아, 그래도 아무리 여기저기서 하더라도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경험한다는 거는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쉽진 않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종 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 고등학교까지 전부 하여튼 우승 네. 트로피를 다 우승의 그 쾌감을 느껴본. 아, 왜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나? 아, 이럴 때는 좀 거만하게 얘기해도 돼요. 아, 그건 뭐 아무나 하나요? 뭐 이 정도 얘기해도 되는데. 보시는 팬분들이 욕할까봐. 네네. 근데 좀 저 이제 뭐 또 운이 좋았던 게 굉장히 그 있는 팀마다 또 프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승을 꼭 해서. 그러니까 뭐 옛말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좀 그런 네. 말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승도 해본 놈이 한다고 그래서 네. 좀 그런 네. 기회가 많아요. 지금부터는 운이라는 얘기를 이제 그만하세요. 실력으로. 네, 제 실력으로 했어요. 네, 제 실력으로 했어요. 아우 좋다. 아우 좋다. 이렇게 우리 솔직하게. 네, 제가 잘해서. 네, 제가 잘해서. 그렇지, 그렇지. 아, 뭐 알아서 편집해 주시겠죠. 편집 안 해. 절대 일부러. 예. 소위 그 전 국민에게 정주국이 라고와 이름을 알린 거는 제 기억에는 그 히딩크가 국가대표 연습생으로 뽑을 네. 때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본인도 맞나요? 네, 이제 청소년 대표를 하면서 네네네네. 그때 이제 워낙 2002 월드컵으로 인해서 축구에 관심이 많았는데 네, 맞아요. 또 저희 청소년 대표가 워낙 잘해가지고 네네. 그때 좀 많은 관심을 받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히딩크 감독님이 네네. 좀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훈련을 같이 시키자 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네네. 형들과 같이 훈련하고. 근데 그때가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이라면서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와, 그러면 또 그때는 좀 이 어깨에 좀 이렇게 힘이 좀 들어가고 목에 기부스대기가 쉬운데, 그죠? 좀 많이 속된 말로 많이 건방을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 와, 그 아기가 뭘 안다고? 네, 네. 내가 최고다. 라는 건방져졌다라는 말이 네. 딱 정확한 단어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네네네. 아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2003년에 그러니까 우리 저 월드컵 끝나고 네네. 그 다음에 FC 서울에 입단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해에 입단했던 해에 12골을 터뜨리면서 K리그 신인상. 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플레이어상이라고 해서 조금 네. 룰이 바뀌었는데 23세 네네. 이하 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네. 상이었거든요. 지금은. 네. 근데 그때는 1년에 한 번만 딱 그 데뷔한 해에만 받을 수 있는 상이라 또 진짜 평생 한 번만의 기회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어서 아직도 많이 기억이 남고 뜻깊은 상이었죠. 정말 대단했던 거예요, 그죠? 네. FC 서울에서 10년 동안 한 팀에서만 네. 쭉 있으면서 275경기에 84골 23도움. 네. 이거 엄청난 기록이라면서요, 이게? 네, 좀 뭐. 한 팀에서? 네, 그렇죠. 와. 그렇습니다. 아, 본인이 굉장히 쑥스러워하신. 이게 저기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이 정도면? 아, 그 정도 전무후무하진 아니고요. 네네. 좋은 기록이긴 한데, 뭐 또 이동욱 선배님이 워낙 큰 기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 거기에 명함을 못 내밀죠. 아, 이 근데 동국이 형을 빼고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명함은 내면 쓰지 않냐.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조국 선수가 언제 월드컵에 나갔었지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는데 월드컵 경험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희한하게 좀 아쉽게 좀 저도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로서 다 이룰 수 있는 부분에는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좀 가장 아쉬운 게 월드컵을 경험을 못했던 게 제 축구 인생으로서 가장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최전성기 때 왜 그때 부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대표팀과는 항상 인연이 좀 많이 없었어요. 항상 대표팀 소집하기 전에 부상도 많이 당했고 또 대표팀 감독님이 보러 오시면 꼭 그날 그 전에는 잘하고 있다가 그날에는 죽을 써? 네, 전문용어로? 네 전문용어로 죽을 쓰다가 진짜 헛발질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좀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좀 타이밍도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고 아 이래 괜히 밝혔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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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래 정조국 선수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월드컵 언제 나갔었더라 이럴 텐데 아 한 번도 못 나왔어 네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좀, 좀 어떻게 보면 평생 한으로 남을 그렇죠. 수 있을 축구 선수로서 네. 그렇죠? 월드컵을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연 9차례인가 계속 그렇죠, 예. 나가고 있는데 이야 그리 두려운 내 진짜 모습.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럼 2년 동안 프랑스 리그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이제 군대 생활을 다 마쳤잖아요. 경찰청으로. 네, 이제 그때는 나이가 나이 차서 차가지고 또 국방의 의무를 네네 나라가 부르기 때문에 네. 잘 마치고 네, 잘 마치고 아이고 월드컵만 나가서 아이고 월드컵만 나가서 아 죄송합니다. 또 아픈 애를 또 아이 월드컵만 나갔으면 아유 이 너무 또 아픈 애를 나갔지는 그래서 아니에요. 아유, 아 미안합니다. 이게 정말 군대 생활 딱 마치고 그 서울 FC로 이제 다시 친정으로 딱 화려하게 복귀했는데 하나 네. 요걸 또 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아유 죄송합니다만은 2년 동안 세상에 한 골밖에 못 넣었다는 게 저 기억이 참 잊어버렸었어요. 이거. 정확히 1년이고요. 1년 전. 네, 1년 동안이고 2015년도에.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좀 제 축구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이지 않았나. 근데 또 반대로 보면 가장 많은 걸 얻은 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로 인해서 제가 몰랐던 축구 열정, 또 오기, 승부욕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좀 많이 지쳐 있었는데 그 해로 인해 아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고 좀 반성하는 계기가 돼서. 그러면 돌이켜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모든 부분이 이제 뭐 저 나름대로 뭐 변명하고 싶은 부분도 많긴 하겠지만 제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좀 안일하게 뭐 내가 정조국이니 기회를 받을 수 있겠지? 좀 그런 안일한 생각도 했던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더 제가 많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축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아요. 선수들이 다 이제 오름내림은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이 정도면 거의 뭐 급전직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 항상 상승곡선만 그리다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럼 이럴 때는 어때요? 심정이 막. 굉장히 좀 훈련은 또 훈련 계속 해야 되고. 훈련은 매일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이겨내요, 이거? 아, 그때 당시에는 좀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렸던 것 같아요. 축구를 못해. 축구를 하고 싶지 별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굉장히 힘들구나. 내가 정말 좋아해서 축구를 했는데 지금도 즐겁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경험해보지만 말로 이게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때문에 그렇지만 또 긍정적으로 또 잘 버텨왔고 또 잘 버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2015년인가요? 네네. 광주 FC로 이적을 했어요. 네네네. 그럼 뭔가 좀 탈출구를 찾기 위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탈출구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네, 분위기 전환도 있고 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경기장을 나가고 싶었고 또 FC 서울에서는 그 상황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변화가 필요했던 거고 또 가장 어려웠던 시기, 가장 어려운 선택이지 않았나, 제가 축구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옮기고 나서는 오히려 다시 또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선택이 좀 나쁘지 않았다는 선택을. 그래서 굉장히 증명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 기록으로도 하여튼 2016년 K리그의 3관왕, 최다 득점상, 베스트 11, 그 다음에 MVP. 네. 근데 팀이 우승팀이 아니에요. 팀은 당시 몇 위였다고요? 8위였습니다. 8위. 팀은 8위인데 네. 정조국 선수만 상을 다 휩쓴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되게 우승, 준우승. 처음이죠, 거의. 그렇죠. 야, 아, 이럴 때, 아, 그럴 때는 저 목소리를 깔면서. 처음이죠. 그런 게 어딨어요. 야, 그러면 이게. 이거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그러니까. 네. 평소보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정신력에서의 변화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갑자기? 한 시즌 딱 지나고서 이렇게. 제가 축구장에 제가 그동안 그 전년도에 잘 못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경기를 못 나갔기 때문에. 나 정조국이 잘할 수 있다, 변명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변명을 하기 위해서 나 아직 축구선수 정조국에서 살아있다, 축구선수 정조국이다 라고 보여드리는 기회는 그라운드 안에서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열심히.
성적이었으면은 여기저기서 많이 오퍼가 왔을 텐데 네네. 강원 FC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강원 FC의 변화가 비전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래도 강원 FC가 K리그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고 많이 느꼈기 때문에 또 뭐 가장 크게 와닿은 거는 강원 FC에서 가장 이적료를 제일 많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강주에 아, 네. 아, 왜 이렇게 쉽게 타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저쪽 팀한테도 좀 도움을 줘야 되겠고 네, 강주 FC한테 또 도움을 많이 줘야 된다라고 의리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뛰실 계획이세요, 개인적으로? 뭐 솔직히 지금 네. 당장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열정이 없어지거나 정말로 제 자신한테 자신이 없을 때 제가 제 손으로 제 발로 놓고 싶은 마음이 좀 커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자신 있고 좀 더 축구에 대한 열정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은퇴 생각은 없고요. 은퇴에 대한 생각은 없고 하지만은 뭐 언젠가는 그만두겠죠. 그게 내일 당장일 수도 있고 그래도 대충 머릿속으로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한 3, 4년은 더? 4, 5년은 더? 어떻게 보면 바람이죠. 그 정도? 네, 바람이긴 한데 이건 제가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솔직히 올해 끝나고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팀에 부담이 되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인사이드의 공식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조국에게 축구란? 너무 이게 상투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네. 제 인생이고 제 삶이 아닌가 저를 정조국이라는 사람을 놓고 축구를 빼고 얘기를 하면 뭐가 남을까?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또한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정조국에 대한 축구는 삶이자 인생인 것 같아요. 너무 상투적이고 재미없죠. 그렇지만 뭐 네, 사실상 네. 그 정조국 선수 전부니까 네 진짜로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닐까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정조국 축구의 마지막 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무슨 팀인 줄 알고 그러지? 네. 정조국이 강원 FC란? 굉장히 미안한 존재 같아요. 미안한 존재? 네. 왜요? 굉장히 죄송스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손가락? 이것처럼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정말 많은 기대를 받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투자를 해서 저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투자 대비 솔직히 투자 대비 그렇게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게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안한 팀인 것 같아요. 좀 유대목에서는 또 갑자기 겸손하게 너무 좀 이 마음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뭐 상황이 어찌 됐건 뭐 부상이었던 부상이 많았던 뭐 상황이 어쨌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항상 좀 미안해요. 구단 프런트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여기 팀에 계셨던 감독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선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제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라운드 안에서의 정조국이 어떻게 하느냐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많이 부족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죄송스럽죠. 그렇죠. 뭐 하긴 뭐 공격수 단순화 시키면 골 넣는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골로 보여줬네. 아 그럼 올 시즌 많이 남았는데 올 꼭 골 몇 골 넣으실 거예요 정말? 네. 목표? 저는 원래 좀 숫자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숫자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거에 대한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뭐
기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몇 골을 넣겠다, 뭐 공격 포인트를 몇 개를 하겠다 이런 거는 별로 단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서른 살 이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는 한 경기 한 경기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또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네, 네. 다가오는 한 경기에 모든 걸 저한테 저를 쏟아부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축구선수 정조국으로 살아나려고 살아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참 선수로서의 멘트 좀 멋있네요. 이 경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는 네. 좋습니다. 아이고 정말 마지막입니다. 네네. 이 음악으로 쫙 깔면서 끝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정조국 선수의 오름 내림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인생을 좀 잘 표현한 노래, 좋아하는 노래, 인생 노래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선희 씨 노래를 굉장히 네. 좋아하긴 해요. 이선희? 많이 좀 든 네. 그러니까 워낙 노래를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뭐가 있지 뭐가 있지 하다가 나한테 좀 맞는 얘기가 아 옛날이요. 아 이건 아니다. 아 그거 하면 그거 괜찮아요. 그 노래도 워낙 좋아하니까. 이선희 씨 노래. 그래서 근데 딱히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저 우리 저 박준우 PD님 이 음악 작가일까요 지금? 네. 너무 갑자기 예능 프로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아, 그 노래가 어떨까 또 뭐 한편으로는 저 아 옛날이요 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 그땐 그랬지. 하긴 그래요. 네. 그런 노래 좀 의미도 있지 않나.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벌써 저기 정조국 선수가 강원FC 최고참 선수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오늘 네. 너무 재밌었고요. 정말로 저 우리 정조국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네. 정조국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FC 정조국 선 멘트 하고서? 아, 멘트 하고요. 강원FC 정조국 선 테이크 원. 아, 저 강원FC 간판 스타 이렇게 한번 해줘요. 아, 정말. 아, 창피해. 이런 건 너무 창피해. 강원FC의 최고의 미남 정조국 선수 테이크 원. 84. 86년. 우리 아들이 83이라. 아니 내가 몇 살인데? 그렇게 듣고 싶어. 86년생인데 동안이 동안이 동안. 그 저기 아들이 경기장에 오면 일단 아빠랑 눈이 마주치나요? 한번? 제가 먼저 이렇게 딱 스캔을 한번 하고 인사하고 제가 일단 인사하고 더 힘이 나지 않아? 아 그렇죠. 힘이 나죠. 가족이라는. 네. 그 결혼 준비도 저는 한 1년 동안 한 거예요. 그 시즌 끝나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후회하신 거 같아요. 아니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 너무 행복해요. 자, 오늘 이렇게 인사를 출연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또 저희 강원FC 또 한국 축구의 힘인 K리그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 선수들이 멋진 골과 멋진 퍼포먼스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카메라 보고 포즈.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시간 너무 많이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재밌었네요, 오랜만에. 네. 앞으로 꼭 챙겨볼게요.